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전시충전 핵심체크 노동법 제16개 정판 3회도 314페이지에 275챕터 단체교섭의 거부 및 혜태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1번의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방금 1번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교섭을 하는 행위. 방금 1번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방으로선권의 총의 기준을 전제로 한 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방으로 4번의 재행위 중이라는 사정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 2번의 성실교섭 의무. 방금 1번의 성실교섭 의무의 주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포함. 방금 1번의 노동조합의 성실교섭 의무는 부당노동 행위는 아니나 사용자의 단체교섭에 거부해 정당한 사유가 될수 있다.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동그라미, 성립하지 않는 것은 X로 하시오. 방금 1번의 단위노동조합이 소속한 연합단체의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노동조합법 제3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권한의 의미라면,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을 위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하는 사물을 처리하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에 일을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은 여전히 수익자의 단위노동조합과 중복하여 경험적으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장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맹거리 번에 쟁행위 기간 중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파업기간 중에 임금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쟁의 기간 중에 임금 지급에 대한 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할수 없다. 315페이지 276챕터 지배 개인 및 경비 원조.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사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사용자가 허용하면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해계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1번의 지배 개입의 개념. 지배는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행위를 말하며, 개입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법상 지배와 개입을 구별할 실익은 없다. 2번의 지배 개입의 형태. 방과 1번의 노조결성 비난, 조합활동 비난, 임원선거에 관여 등. 사용자와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 동그라미 1번. 노조의 운영에 관한 사용자의 일기한 표명은 그 속에 위협이나 이익 제공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배 개입으로 볼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노조의 대사용자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 표명은 그 속에 위협이나 이익 제공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지배 개입으로 볼수 있는 다른 정황이 없는 한 노사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론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의 경비 원조 지배 개입의 한 유형. 방과 1번에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 동그라미 2번에 노조 운영비의 원조,
3번에 조합원의 필요한 금품의 제공, 4번에 회사 경비로 사무요원 지원, 5번에 조합대회 등 노조 행사 경비 지원. 316페이지 경비원조가 아닌 것. 동그라미 1번 근로시간 중에 단체교섭 등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의 활동허용. 동그라미 2번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 지역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동그라미 3번에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동그라미 4번에 조합의 일괄 공제제도. 동그라미 5번에 쟁의 중의 임금 지불. 노조의 전립품으로서 경비 원조가 아니다. 4번에 지배 개입의 성립. 방관 1번에 지배 개입으로 인해 단결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한다. 방관 1번에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의 원조 행위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체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부당노동 행위라고 해석되고, 이렇고 운영비의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려볼 것은 아니다. 대판 9번 5의 판례로 경비 원조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엑스지문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집에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집에 개입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집에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 X. 왜 X냐면 집에 개입으로서 부당노동 행위가 노동 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서 거동범하고 비슷하네요. 양급 3번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경비원조로서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X. 경비원조로서의 부당노동 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경비원조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양급 4번에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동그라미, 성립하지 않는 것은 X. 하시오. 1번에 회사의 임원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재산이 당선되도록 도와주는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 동그라미 2번에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례방송 게시물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부당노동 행위. 동그라미 3번 채용 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되 조합비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약서를 요구하는 행위 부당노동 행위. 동그라미 4번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조건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회사가 실제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 부당노동 행위. 동그라미 5번에 사용자가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로 노동조합의 지배 개입을 하였으나 조합원의 집단적 사퇴 등 단결권 침해의 결과를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부당노동 행위. 동그라미 6번 불법적인 행위를 주도한 조합 간부를 형사 고소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 동그라미 7번에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 전제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경비원조가 아닙니다.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두 가지를 봤는데요. 조문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81조에서 다음 사용자는 다음 각호 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연주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사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사용자가 허용함을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 기타 재해계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